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 사진 누구도 안 써요. 누구? 후보들 중에 실명으로 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신 윤핵관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두고 보십시오. 네. 아마 서울 수도권 지역의 예비 후보 중에 윤 대통령이랑 찍은 사진 보내는 후보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 한동훈하고 찍은 사진 보낼 거예요. 진짜요? 이미 권력의 균형추가 기울었고. 용산에도 굉장히 불쾌하지 않을까요? 엄청 싫어할 것 같은데. 불쾌도 어쩔 수 없죠. 이게 정치가 현실인데. 물어봐요, 직접 이분. 그리고 현수막에 과연 윤 대통령하고 현수막 그 같이 찍은 사진 현수막 보는 후보가 있을까요? 아, 저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제 얼굴로 다 도배를 했습니다. 아니, 차라리 이렇게 하지. 네. 차라리 이렇게 할 거고. 한다면 굳이 왜 그런 거예요? 자기 파워가 약해서 한다면 한동훈을 세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기대서 정치하는 건 조금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동안 했잖아요, 그렇게. 제가 언제? 정권 교체를 지난번 위해서? 선거 때 어떻게 나왔어요? 지난번 선거 때 저 혼자 있는데. 아, 4년 전 선거 그러니까 때도 떨어지지. 그러니까 떨어지지가 뭡니까? 아니 말씀 너무 이제 어마게 아니 하시네. 기본적으로 이게 네. 내가 보기에는 어딘가에 이렇게 기대해서 해왔던 게 우리나라 정치 현상이었고 네. 그렇게 해서 다 성공들을 해왔는데. 아니, 근데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한 정당이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권 교체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었고요. 네, 네, 네. 지방선거에서 오세훈을 만들기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들었고 또 각자의 역할들을 하는 거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남겼던 명언이 뭡니까?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대통령 사진 쓸 거야. 그것만 얘기해. 내 사진 쓴 거잖아요. 고배를 했어요. 그거는 약간 저는 인지도 있는 정치인의 조금 그렇죠. 오만일 수도 있다. 그렇지, 왜냐하면 그렇지. 정말 내 좋은 정책으로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해왔지만 아무도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사실. 아니 김병민 최고위원은 방송을 많이 나와가지고 이분은 괜찮지.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혼자 하는 그러니까 본인 사진으로 쓰면 돼. 그러니까 여유가 있잖아요, 일단. 근데 이제 그럴 기회가 없었던 예비 후보들이 그렇죠. 많은데 이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의 권위를 빌어서 그렇지. 캠페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 권위를 과연 윤 대통령 사진을 쓸 거냐,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진을 쓸 거냐.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에서 윤 대통령 사진 누구도 안 써요. 혼자 쓸 수는 없고. 서울에서 오세훈 사진을 쓰기도 하고. 차라리 그렇게 쓰겠지. 진짜요? 왜냐하면 서울 같은 경우는요. 구청장 있고 시장이 있는데 서울의 도시개발에 대한 거의 모든 결정권자는 시장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정책적인 얘기를 할 때는 오세훈 시장이라는 게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건지 이걸 이 사람한테 줄을 쓰겠다, 이 사람의 권력에 기대겠다가 아니라 주민들한테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는 것 같고 얘기하는 거죠. 저는 차라리 우리 구청장이랑 사진 찍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 공천이 다 네. 끝나면 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제가 하나 예상해 드릴게요. 아, 예상합니다. 요 예언 한번 들어봅니다. 이거 맞추나 후보들 안 맞추나 적어놔야 돼요. 후보들 중에 실명으로 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신 윤핵관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실명으로. 아, 후보들 가운데? 예, 더 이상 이제 윤 대통령한테 뭐 받을 게 없어요. 공천 받고 나면. 그렇죠. 그리고 그 이런 거죠. 국민의힘이 지금 총선 전략이 네. 대통령 가리기. 한동훈 띄우기. 그러면서 위성정당에 이어서 위장정당을 하려고 그래요. 위장정당? 야당 코스프레. 네. 국민의힘이 국정운영을 막 비판할 거예요. 위장정당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는 지난 2년 동안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저렇게 할 동안 한마디도 못했던 정당입니다.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들이고. 때문에 그 현혹되면 안 돼요. 네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서 그걸 바꿀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못 바꾼다. 아, 이제 분위기 잘 바뀌었죠. 지금 국힘 쪽에 계속 얘기가 오고 가고 있잖아. 이거 얼마나 내가 힘들게 바꿔놔. 아, 이제 민주당 주제로 넘어가시죠? 공천이 문제라면서요? 네. 민주당은 오늘 민주당 분이 안 계셔가지고. 네, 안 계셔가지고. 예.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민주당은 좀 친명, 뭐 비명, 혹은 뭐 친문, 친명 이렇게 이제 약간 갈등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던데 그건 뭐 저희가 다음 주나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